안녕하세요 여러분, 루즈입니다. 저는 오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요.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. 머리 단발을 한지. 그래가지고 요즘 너무 좀 제가 뭐든지 좀 잘 질려앉고 지루해하는 성격인데 긴 머리도 지겹고 관리하기도 귀찮고 매일 머리 감고 말리고 헤어팩 하고 이런 게 너무 질려가지고 제가 머리를 거의 묶고 다니거든요. 그러면 또 머리 기를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제가 머리가 기냐면 이렇게 갈비뼈? 이 정도? 일단 옆모습은 뒷모습이 보이려나 모르겠네. 뒷모습은 거의 이제 허리까지 닿는 기장인데 자르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아, 떨려요. 어떡해. 제가 20년 넘게 단발로만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제가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후회해도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할 거는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큰맘 먹고 머리를 자르도록 할게요. 보리가 털을 긁고 있네요. 그러면 여러분, 저는 머리를 자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떡해. 단발병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치료를 원하시면 치료를 하시고 아니면은 저처럼 머리를 잘라보세요. 여러분, 제가 단발로 돌아왔습니다. 너무 오랜만.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뭐 긴 머리가 낫고 단발이 낫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너무 좋아요. 편하고 그냥 짧고 편하고 이제 머리 말리고 감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편할 것 같고 오랜만이어가지고 짓습니다. 기장을 25cm에서 28cm 정도? 한 이 정도 잘랐고 숱도 많아가지고 머리 정말 많이 잘랐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보다 더 많이, 훨씬 많이 잘랐어요. 그래가지고 막 딱히 무슨 컷으로 잘라주세요 한 건 아니고 그냥 사진 몇 개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까요? 했는데 그냥 제가 단골 미용실이어가지고 아주머니께서 저 진짜 중학교 때부터 보셔가지고 저한테 어울릴만한 거 그렇게 잘라주셨답니다. 그래서 딱 참고사진으로 어떻게 잘랐어요 하는 건 없고 그냥 저에게 맞춘 스타일로 잘랐답니다. 지금은 아주머니께서 살짝 드라이랑 고데기 해주셨는데 제가 머리를 정말 못 만져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머리 감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고 지겨운 거 때문에 자른 거니까 저는 아무렴 좋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!